AI가 발생한 영남 최대 달걀 생산지인 양산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농가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4대강 고 개방 뒤에도 발생한 녹조에 낙동강 방류 수위를 더 낮추려 해도 양수장의 취수구 높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산사태 피해 복구를 한다며 계곡 중턱에 건설하려는 사방통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정책 현안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등의 현안이 다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모든 가금류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영남 최대 달걀 생산지인 양산에서는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초긴장 상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AI가 발병한 양산시 원동면 한 농가 인근의 방역초소. 자동 분사기로 차량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가금류 이동은 중단됐지만 돼지와 닭을 같이 키우는 축산농가가 많아 양돈 화물차까지도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관내에 이러한 초소를 네 군데 만들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건 AI가 발생한 원동명 농가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양산 상하북면까지 AI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곳은 하루 달걀 100만 개를 생산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달걀 생산지로 닭과 오리 136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3개들 합니다. 한 조가 8시간 근무하면서 3개들 하고 24시간 계속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AI는 주로 겨울에 발병했지만 10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5월에 발생해 양산 지역에서 가금류 139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한집 왔다면은 전부 다 매몰해야 될 입장이니까 전부 다 뭐 지금 초긴장입니다. 오늘 또 기장군 일광면에서 닭 폐사체 15마리를 간이 검사한 결과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오늘 AI가 새로 발생한 일광 주변 농장 13곳의 가금류 1,2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지난 1일 4대강 보호수문 개방 뒤에도 녹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 수위를 많이 낮출 수 없었던 데에는 농어촌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를 제멋대로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달성보 수문이 열린 4일 뒤 낙동강 상류의 모습입니다. 연두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 띠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4대강 6개 보를 개방한 건 지난 1일. 그런데 이틀 동안 낮춘 수위는 26cm에 불과합니다. 보수문을 더 개방하면 농업용수를 퍼올리는 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 더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개방에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취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창녕 상대포 양수장. 이곳 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는 4.8m로 현재 같은 높이인 하만보 수위를 더 낮추면 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의 보호관리 훈령에는 보호 수위를 한 선까지 낮추더라도 농업용수 취소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물을 5m로 관리하면서 중간에 이제 길이를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험익한 길이를 일부 잘라내고 뭐 조정해가지고 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한 거는 수위를 늘 일정한 상태로 최고 수위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추진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취수구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 공사는 문제가 되는 취수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용추계곡은 도심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휴식처인데요. 그런데 창원시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복구 공사를 한다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경남 도청 뒤 정병산과 비음산 사이 용추계곡. 평일에도 탐방객이 끊이질 않는 도심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500m가량 올라가자 나무들이 파헤쳐져 있고 커다란 공사용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복구 공사로 이뤄지는 사방댐 건설에 건설 장비가 단일 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며 흙과 돌이 쏟아져 막던 계곡은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방치된 건설 장비가 계곡을 가로막으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복구 공사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룡뇽이 서식을 할 정도로 물도 굉장히 맑았거든요. 올 사방댐을 구실로 이렇게 그 공사용 가설 도로를 상당히 무작한 방법으로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사방댐은 산사태 예방이 목적이지만 용추계곡에는 사방댐이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사방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더라도 유실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하지만 창원시는 사방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항구적인 복구 공사로 앞으로 집중호우 좀 더 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공사로서. 창원시는 문제가 없다며 강행할 뜻을 내비쳐 용추계곡 훼손을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전격 회동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두 기관이 경남도의회와도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훈 교육감과 유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도청과 교육청의 수장이 면담을 한 것은 3년 만입니다.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두 기관에서 참 마음 맞춰서 이래 잘 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출발. 면담을 요청한 측은 경남도청. 전임 도지사 시절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도민들이 보기에 불편했던 문제 이런 부분은 권한 대행치지만서도 제 권한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과 교육청은 중단됐던 교육협력관 제도를 부활시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문제와 학교 용지 매입비 정산, 누리과정 지원 방안 등이 주 협의 내용입니다. 경남도의회와도 도청과 교육청 간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현안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 집행부와 교육청이 함께 갈 수 있는 또 길을 모색하지 않겠나. 도의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현안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2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던 항공정비, MRO 사업이 올 연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카이와 사천시는 오는 9월 MRO 사업자가 선정되면 연말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카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항공정비 MRO 사업. 지난해 말 탄핵정국 등으로 1년 넘게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까지도 이제 MRO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MRO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다. 2년여 동안 미뤄지던 MRO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MRO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한국공항공사가 카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 카이를 현장 방문한 공항공사는 8월에 타당성 검토를 끝낼 것으로 보여 이후 국토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쯤에는 MRO 사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RO 사업은 직접 고용 1,800명, 간접 고용 효과 6,000명으로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이제 MRO 사업이 큰 이제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카이는 오는 9월 MRO 사업체로 선정되면 연말부터 현재 제2공장에서 기체 정비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레일이 오늘 창원중앙역에서 신형 고속차량 실물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첫 동력 분산식인 신형 고속차량은 전 차량을 객실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KTX 3000과 비교해서
한 양당 좌석수가 평균 75% 늘어났습니다. 또 기존 2열 1창과 달리 각각의 좌석에 독립된 개별창을 설치했고 좌석 사이 간격을 기존 124mm에서 159mm로 넘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류순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한국당 권유관 도의원은 법적으로 부지사는 도지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류순현 권한대행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유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도의원은 현 정부와 소통해 경남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적임자인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창원총국과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이 함께 연 사회적 약자보호 웹툰 공모전의 시상식이 오늘 경남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430여 건의 작품이 심사를 거쳤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초등부에는 감계초등학교 이우진 학생, 중등부에는 혜성여자중학교 권지민 학생, 고등부에는 제1고등학교 김찬희 학생이 뽑히는 등 모두 1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창원 충운탑에서 열린 경상남도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주 4.3 항쟁 강경 진압에 앞장섰던 고 박진경 대령의 위패가 경남 대표로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4.3 단체들은 박 대령은 일본군 출신으로 강경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원시는 30년 전부터 박 대령의 위패를 대표로 추념식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표 위패 변경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영과 고성에 설립되는 해양레저와 기술원이 동시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 해양레저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는 257억 원이 투입돼 해양레저 산업 직적화단지로 육성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